Start your computations.여러분 일단 톤다운을 했습니다. 지금 빛 아래 있고 이거 지금 카메라라서 살짝 밝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어두운 컬러예요. 근데 제가 너무 까만 건 싫고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다운을 시켜주셨습니다. 뿌염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톤다운을 시키고 싶더라고요. 이거 제가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길이 잘랐잖아요. 이렇게 길이를 잘랐습니다. 조금 더 핏이 딱 제 이제 키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살짝 이런 패턴이 들어간 스타일이라 여름에 그렇게 더워 보이지 않는 소재더라고요. 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주 잘 입을 것 같은 원피스입니다. 이거 너무 편하고 그리고 오늘 가방은 이거 코이무이백 드릴 건데 와 저 컬러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요즘 저의 거의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제가 또 브이로그 찍기 시작하면서 카메라 들어가는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수납도 잘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죽도 굉장히 맨질맨질 단단한 소가죽이고 이런 식으로 오픈하면 되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브라운 브라운한 느낌으로 머리는 톤다운 시켜놓고 살짝 브라운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아 신발 뭐 신지? 신발도 골라야겠다. Looking for me telescope, take me on this journey home. I don't wanna wait no more. Lay me down behind the moon, tell me you'll be on me soon. I don't wanna wait no more. We could be dancing in the stars, we could be floating all the way. As long as I'm safely in your arms. And it don't really matter where we stand. Don't pass me. Space makes me sad.설국열차 보세요. 넷플릭스 설국열차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맨헌트 유나바머 보고 있어서 이거 마무리하고 설국열차 보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완전 통이 넓은 블랙 팬츠에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이렇게 완전 비치는 소재라고 보여드렸던 니트 카라티를 입었습니다. 안에는 그냥 튜브 탱크탑을 입어서 조금 비춰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블랙으로 입었습니다. 이거 바지가 허리는 밴드에다가 통도 굉장히 커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밥 먹고 먹어요. 종이 빨대네. 나가려고 하는데 택배가 와서 이거 뜯어보고 오늘 입을 거 있으면 입어보고 나가려고요. 이거 화이트 반팔 셔츠랑 린넨 바지 브라운, 이거는 중청 반바지, 그리고 이런 약간 스카이블루색 크롭 반팔티거든요. 제가 크롭 반팔티 입는 걸 좋아해서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필라테스 시작했잖아요. 여기 STL이 상의가 되게 저렴한데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훈아, 나 크롭 화이트 시켰다. 아 진짜? 그러면 그 색은 뭐야? 내가 두 개 장바구니에 담은 거 하나 취소했거든. 화이트 크롭 반팔티 하나랑 브라탑 두 개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옷은 아니고 이거는 브랜드에서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뜯어볼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편지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썬 에센스랑 패드. 이거 패드 정말 좋아하는데 요새도 정말 잘 쓰고 있고, 요거 토너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노트랑 필기류구나. 너무 좋다. 일단 바지는 저한테 살짝 길어서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단 정도? 근데 딱 이렇게 길이 딱 맞춘다 생각하면 핏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허리도 밴드라 편하고 주머니도 있는 좀 시원한 소재의 바지입니다. 여러분, 이 셔츠가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카라 딱 적당히 예쁘고, 지금 다림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소매 부분 이렇게 살짝 디테일 있는 것도 예쁘고 약간 품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마음에 듭니다. 그냥 넣어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밖으로 빼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침도 없어서 여름에 너무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은 셔츠입니다. 괜찮은데? 이거 바지 길이 수선만 아니었으면 오늘 당장 입고 싶다. 너무 편하고 예쁜데. 진짜 편해 보이죠? 여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룩이에요. 이런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무데나 매치해도 되는 청 반바지에 이렇게 넣지도 않고 크롭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근데 티셔츠는 재질도 괜찮고 핏이 딱 마음에 들어서 이건 진짜 색깔별로 다시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약간 저의 교복이 될 것 같은 느낌? 아까 입었던 린넨 스타일 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렸거든요. 긴 바지랑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온 옷들도 다 마음에 듭니다. 저
저는 나갈 준비 다 했고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아까 제가 방금 뜯어본 반바지 그냥 바로 홀랑 입어버렸고 이거 탑은 오펜딩이라는 쇼핑몰 제품인데 살짝 얇은 소재에 세로 패턴이 들어가 있고 약간 퍼프 같은 좀 소매의 볼륨감이 느껴지는 블라우스입니다. 제가 원래 봄에 즐겨 입던 그런 블라우스 스타일인데 반팔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스타일이 살짝 심플해서 조금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거 가방이 진짜 제가 요즘 정말 잘 들고 있는 가방인데 되게 미니백처럼 보이잖아요. 요 스트랩이랑 제품이 따로 오는데 얘를 앞뒤로 연결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멜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보다 수납이 정말 잘 돼서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 카메라를 놓고 다니는데도 충분히 소화가 되더라고요. 완전 소가죽이라서 부들부들 가죽 재질도 너무 좋고 제가 딱 이런 블랙 미니백 찾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정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컬러도 블랙이라 여기저기 매치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톤다운한 저랑도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라면 느낌 나지 않냐? 노렸다. 그러니까 내가 매운맛 터놓는데 이걸 안 먹어봐서 나도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려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탑인데 오늘 입었고 오늘은 가방을 이렇게 숄더로 메고 이 바지는 제가 지난번 패션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바지인데 뭔가 좀 이렇게 그냥 시원하고 편하게 매치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도 되게 심플하게 이런 실버의 아쿠아마린 목걸이에 대신 오늘 조금 볼드한 시계를 샀습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잠시 힘가보징어.
오늘은 바로 필라테스 갈 거라서 피부는 그냥 선크림만 발랐고요. 운동복 챙겨 나가려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나가보려고 해요. 이거 원피스는 점프슈트라서 안에 이렇게 약간 속바지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주머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가 살짝 이렇게 트이는 스타일? 그래서 이런 화이트 점프슈트입니다. 되게 꾸민 듯한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고 그냥 저처럼 편하게 입고 나가도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외출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노드그린 시계를 사줬어요. 노드그린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브랜드인데 일단 브랜드 취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노드그린에서는 이제 구매를 할 때마다 모두 기부로 이어지는데 식수, 교육, 환경 이렇게 세 가지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북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또 디자인한 시계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뭐 오피스 룩이나 데일리 룩이나 다 정말 잘 어울리고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시계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카페를 갑니다. 누구랑? 하원이랑. 뭐가 샷 작은 거래? 오늘 필라테스 2회차 다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죽을 뻔했으면 좋겠다. 운동은 원래 이렇게 죽을 것처럼 해야 기분이 좋거든요.